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장 7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앞에다 세우고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몸을 꾸리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죠? 네. 뭐라고 쓰셨는데 계속 와서 귀찮게 질문을 하니까 몸을 straightened up 하고 말씀하시기를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여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네. If any one of you 만약에 any one of you 너희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라도 is without sin is without sin 죄가 없다면 한 사람에게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네. let him be the first let him be the first let him be the first 네 아까 전에 그 지난번에 make habit에서 그렇죠 뭐 시키다 let, 이런 거 let 네, 네. let let him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라 뭐를 하도록 하여라 be the first let him be the first 첫째가 되도록 하여라 let him be the first let him be the first let him 그 사람으로 하여금 be the first 첫째가 되도록 하여라 첫 번째가 되도록 하여라 네. 그럼 뭐 하는 첫 번째인가가 궁금하지요 완전 궁금해요 to throw a stone To throw a stone. 답이 나왔죠? To throw a stone. Throw a stone. Throw a stone. 돌을 던지는 첫 번째가 되게 하여라. 네. 어디에다가? At her. At her. At her.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첫 번째가 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돌 던져라 이런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사역 동사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알겠죠? 네. 네. 여기 뒤에 at he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to her이라고 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죠. 어 전치사는 뭐 누가 잡아가는 건 없는데. 네. 이 throw a stone to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던진 거지. 네. 근데 at 그러면은 겨냥을 했다는 기분이 at이 들어가요. 아. 정확히 그 여자만을. 그렇지. 겨냥이라는 기분이 at가 들어가. 예를 들면은 네. 총을 겨눌 때 aim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 여자를 겨냥했다 그러면 겨냥한다 aim at her 이런다고. 아. 겨냥점이 at는 어디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딱. 겨냥했다. 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자, 이어서 들어볼까요?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한 번 더.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어, 그죠? 네. 말해볼까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If anyone of you 죄가 없다면 Is without sin Without sin 그로 하여금 첫째가 되도록 하여라 Let him be the first 돌을 던지는 To throw a stone 그 여자에게로 At her 이렇게 딱 한마디 네. 엄중하게 딱 말씀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첫째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He stooped down.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다시 그는 뭘 하셨습니다. On the ground, 땅에다가 뭐 쓰셨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Stoop이 뭔가요? Stoop은 짐작을 해보세요. 다시 그랬으니까 다시 몸을 꼬부렸다는 뜻이겠죠? 그래 놓고 딱 보니까 He stooped down. He stooped down. Stoop라는 게 몸을 꼬부린다는 뜻이거든. 아. 지난번에는 bent down이었어. bent down인데 이번엔 stoop. bent는 몸을 꼬부린다는 뜻인데 stoop는 네. 꼬부리긴 꼬부리는데
요게 등이 새우등처럼 아. 새우등처럼 이렇게 휘는 거를 말리는 거를 아, 이렇게 새우등처럼 네. 고양이 표현이라서. 고양이 등 네. 새우등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다 같이 스투프 해보세요 스투프 어 이렇게 아. 스투프 네. 와, 이거 정철 TV를 꼭 보셔야겠어요 네. 네. 스투프 네. 정철 TV에서만 제공하는 체조 네. 프로그램 네 스투프 스투프 다 같이 스투프 그러면 스투프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스투프 다운을 했어요 네. 몸을 구부리시고 다시 and wrote on the ground. And wrote on the ground. Wrote on the ground. 땅 위에 쓰셨습니다. Wrote가 write의 과거죠. 그렇죠. 네. Write, wrote, written. 아. Write, write, wrote, written. Okay.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Okay.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네. Again. Again. 그분은 몸을 구부리셨습니다. He stooped down.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Bent down. 그리고 쓰셨습니다. And wrote 땅 위에 on the ground. 또 딱 이렇게 한참 쓰시다가 네. 귀찮으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도록 하여라. 그러고 다시 몸을 구부리고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되죠? 네. 겁나죠? 네. 그 굉장히 보면 요즘 집중력이 강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왓쥬세 왓쥬세 아무리 그래도 딱 듣다가 딱 중요한 말만 딱 하시고 다시 그렇지. 쓰시는 거 집중하고 쓰신 거야. 네. 뭐를 쓰셨는지는 몰라요. 네.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until only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there. 그렇구나. 뭐. 자, 말씀하시죠. 네. 자, 하나씩 볼까요? At 네. this. At this. 그때. At this. 그때. At this. 글쎄, 그때까요? 어. This라는 것은 보통 화제에 올라 있는 거라든가 지금 내,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this라고 그래요. 네. 이 말에 아. 이렇게 아. 이 말에 예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At this 관해서. saying 이런 말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아. 이 말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네. At this. At this. Those who heard. Those who heard. Those who heard. Those who heard. Those 그 사람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궁금하니까 who로 봤죠? 네. Who heard.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 들은 그 사람들이. Began to go away. Began to go away. Began to go away. Began 시작했습니다. 네. 뭘 하기를 to go away 멀리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At this, 이 말씀에 네. those who heard 들은 그 사람들은, began to go away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One at a time. One 한 사람. 한 사람.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 At a time이 한 번에. At a time. At a time. At a time이니까 한 번이지. 네.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슬금슬금 하나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장면이 상상이 되죠? 네. 끝까지 이어서 들어보세요.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어떻게 갔느냐? The older ones first. The older ones. 나이가 더 들은 사람들이 first 네. 먼저 가고. The older ones first. 상상이 되죠? 네. 머리 허연 사람들이 먼저 떠난 거야. 죄가 되게 많거든 생각해보면. 아 오래 산 오래 산 만큼. 네. 어 시간이 다 됐나요? 아이쿠야.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